안녕하세요, 꼬꼬쏘입니다. 와, 선물이다! 오늘은 과연 뭘까? 한번 뚜껑을 열어볼게요. 너구리 팬더가 있고 쓰라소니가 있는 걸 보니 멸종위기에처한 동물이네요. 한번 뜯어보고 소개할게요. 먼저 너구리 팬더부터 뜯어볼게요. 얘 너무 귀여워요, 진짜. 지금 사진으로 봐봤는데 완전 핵귀여워요, 진짜. 너구리 팬더! 아, 진짜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엽다. 팬더의 이름을 따서 그런지 중국에 살고 죽선을 먹는데요. 그리고 얘는 손가락이 잘 보면 여기 6개예요, 진짜. 가짜 엄지가 하나 있어서 6개예요. 이건 너구리 팬더예요. 오랑우탄을 뜯어보겠습니다. 얘가 그 고릴라보다 크대요, 고릴라보다. 칼이야, 얘. 일각돌고래. 이거는 그냥 하나에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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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가. 근데 제가 한번 네이버로 IQ가 높은 동물 찾아봤는데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5위가 돼지, 4위가 코끼리, 1위, 2위, 3위까지는 괜찮았는데 4, 5, 6, 7 거기에서 진짜 충격 먹었어요. 와, 호랑이도 나오고, 와, 개도 나오고, 고양이도 나오고. 개는 인정해요, 개는. 아, 동물 중에서 IQ 1위는 일단 침팬지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2위는 범고래, 3위가 돌고래, 4위가 코끼리, 5위가 돼지, 6위가 호랑이, 7위가 고양이, 8위가 개, 그리고 9위가 까마귀. 까마귀. 충격. 그리고 10위가 앵무새. 이 약간 사람 같지 않아요, 진짜? 아니, 사람 형태인데? 엉덩이 있다! 튀어나왔어! 똥꼬. 이건 오랑우탄이에요. 그 다음 동물은? 털표. 추위에서 엄청 잘 버틴대요, 얘가. 눈설이에요, 눈설, 참고로. 진짜 여기 그냥 이렇게 돼서 이걸 뜯었는데요, 진짜. 일각돌고래가 진짜 칼로 장난 아니에요. 뭐야, 얘 여잔가? 약간 여자같이 생겼는데? 그리고 살금살금 이렇게 여기 딱 마비루사가 있는데 이거 살금살금 얘가 딱 뒤에서 풀을 먹고 있었어요. 딱 풀을 먹고 있는데 얘가 잔인하다. 이건 설표예요. 그 다음 동물은 멸종위기 팬더. 엄청 귀여워요, 쿵푸 팬더. 야, 다다다다. 뜯어볼게요. 쿵푸 팬더가 근데 센 건가? 어떤 거 날아오는데 얘가 입에다가 해서 다 시킨 다음에 빼서 던지는 거. 그거 엄마 아이폰에 저장한 다음에 맨날 봤어요, 진짜. 너무 재밌었어. 제 사촌이랑 웃으면서. 엄청 귀여워요, 얘도. 진짜 쿵푸 팬더는 하나도 안 귀여워요. 근데 얘가 귀여워요. 얘는 주로 축산을 먹겠죠? 근데 제가 진짜 딱 한 번 동물원에 가서 얘를 본 적이 있어요. 얘도 가짜 엄지 때문에 손가락이 6개인데요. 얘는 주로 그 대나무를 축산을 먹잖아요. 그럴 때 대나무 잎을 자르면서 이 가짜 엄지를 사용한대요. 팬더, 멸종위기. 팬더의 특징은 두 색만 딱 있어요. 검은색이랑 하얀색. 엄청 달라요. 얘는 너구리 팬더잖아요. 근데 왜 뒤에 팬더가 들어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너구리고 어떻게 보면 팬더예요. 근데 일단 꼬리는 당연히 너구리죠. 왜냐면 팬더는 이렇게 꼬리가 없는데. 있나? 어쨌든 너구리 팬더랑 팬더. 그리고 동물 친구들을 진짜 귀여운 키리새 한번 뜯어야지. 얘가 완전 귀여워요, 진짜. 왜 키리새냐면 키위처럼 둥글잖아요. 얘도 멸종위기예요. 이렇게 귀여운 애가. 얘가 까마귀보단 백배천배 귀여워요. 까마귀. 이게 뚜껑 사겠네. 어우, 따가워. 따가워요, 진짜. 설마 바비루사도? 바비루사는 간지러워요. 키위새는 뉴질랜드만 살고요. 뉴질랜드 사람이 얘를 엄청 자기같이 귀여워한대요.
이 하나의 주인공은 얘도 여자 같은 여우 같은 쓰라소니입니다. 날아라 쓰라소니! 뽀로로로로로로로로! 너까지 태워줄게. 호로로로로로로로로로! 얘는 쓰라소니고요. 얘도 이 설표와 같이 추운 데에서 아주 잘 버텨요. 그리고 얘는 눈 위를 엄청 빠르게 호로 이렇게 달릴 수 있대요. 엄청 빠르죠? 그리고 꼬리가 있네요, 꼬리가. 꼬리만 약간 검은색이에요. 이름이 외우기 어려운데 이건 쓰라소니. 그리고 이제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이 왼쪽은 예전에 소개해드린 멸종위기 동물 1, 멸종위기 동물 2. 첫 번째 대표, 오랑우탄. 첫 번째 대표, 일각돌고래. 이건 일각돌고래예요. 그렇지! 잡기 핑! 퍼치 팍! 그거 킹! 아 얘 뭐 일각돌고래? 아 얘 뭐 오랑우탄? 어! 사방! 나까지 사망! 일각돌고래 승리! 와! 그 다음 대표는 설표! 우리도 교체! 바비로사! 이건 바비로사예요. 아 근데 아까 제가 설표 소개할 때 죽지 않았나요? 바비로사 이러고 있는데 얘가 살금살금 다가서 팍! 해서 팍! 먹었는데 얘는 아니다. 나와라! 얼음! 장수거북! 킹킹! 이 친구는 장수거북이에요. 무천도사 소환! 킹! 에르기 퍼! 눈 위에 떨어져서 다행히도 살음. 어쩔 수 없군. 원기옥! 슬링킹! 바닷속으로 숨기! 아직 기만 남겼어. 설표 슈퍼 잡아먹기. 장수보국 사망. 설표 윈. 예. 꼬리로 지금 서고 있어. 아 뇌진탕 걸림. 다시 한번 일각돌고래 스킹. 그 다음에 똑같은 부리를 가지고 있는 키위새. 응? 간지러워. 폭. 주자 체인지. 너구리 팬더. 주자 체인지 너무 약하다 다. 쓰라소니. 와 쓰라소니 꼬리 딱. 이 카비 남의 사생활을 침해해. 야. 뿡. 방귀 때문에. 일각돌고래 사망. 얘가 테디매니아 데빌인데 데빌은 일단 악마예요. 얘는 악마처럼 성격이 나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입도 벌리고 있어요. 쓰라소니 계속 할 건가요? 네. 쓰라소니 사망. 와 얘 진짜 세다. 내가 해도 세다. 무서웠어. 기우새 원 그리기 복수다 씽. 부리로 원을 그린 다음에 마법 라발라리라리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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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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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킹 빙. 키위새는 역시 셉니다. 이빨 치료하겠습니다. 이빨에 세균들이 아주 많네요. 좀 이빨 좀 닦으세요. 폭. 어 데빌 사망. 나와라! 너구리 팬더! 피가 안 나다! 얘 너무 입이 커! 잠깐만, 여기를 공략하면 되겠다! 이건 피그미 하마예요. 야! 판치! 뚜루루루루! 마지막이다! 마법의 힘! 다시 한 번 더 가겠다! 바비로사! 원 만들기 씨!
들어와라, 들어와라, 들어왔다. 야, 라벌리벌리벌! 난 마법 같은 거 안 통해. 예전에 내가 마법사거든. 들이받기! 우와! 마지막이다! 뿌리 회오리! 키위새 사망! 이것까지만 하고 제가 한번 엄청난 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완전 재밌어요. 저희 아빠랑 엄마 다 웃었어요. 야, 설표 나가라! 나가라, 피그미 하마! 야, 설표 눈 보라. 난 무거워서 안 날아가! 팅! 아니, 역시 무거워. 키위새야, 너의 방법을 물려줘라! 야, 팅! 팅! 꼬리로 원을 만든 다음에, 라발리 같이 커퍼 탁, 팅! 눈보라를 더 세게 만들자! 하마까지 소환해서, 이렇게 하마 눈보라를 만드는 거야! 하마 눈보라! 뿡! 역시 하마도 무거워. 에 팍. 얜 팬더였잖아. 팬더는 뭐라? 삥. 피그미 하마. 삼방. 바비로사 한 마리 남았군. 눈보라 세게 만들기. 슬라팔레 패트키티. 마법 방어 팅. 이제 너 차례다. 볼 회오리. 뱅. 설표 사방. 팬더 대 바비로사. 바비로사는 너무 힘을 소비해서 팬더가 이길 듯. 팬더는 원래 순하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화나서 지금 엄청나게 세요. 하얀색, 검은색, 하얀색. 하얀색은 눈보라 팡. 검은색은 먹물 킹드냐 뭐여. 어때? 여러분, 오늘 멸종위기의 동물을 소개해드렸는데 재밌으셨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빠빠빠빠빠빠빠빠빠 삐삐야빼.